최고의 취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론 동시 아무리 정화를 해도 수돗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돼서 난방 탱크를 우리도 같이 쓰자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이전에 쓰고 있던 뭐 동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뒤에 상황들이 있다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 도시가 아니라 시골인 거죠. 근데 도시를 위해서 시골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절대 개발할 수 없어. 이게 이쪽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국내에 된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 종적인 단절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적이라고 하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쭉 이어지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호받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뭐 물막이가 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한다고 하천을 끊어버리는 정도, 구물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종적인 연결성을 단절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은 이제 물이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곳이어서, 물이 불어났을 땐, 불어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하천 주변이 워낙에 경관이 좋다 보니까 다 이용하고 있어요. 예.
나무 같은 경우 요 상태로 유지되는 게한 2만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년 정도 있다가 언젠가 한번 녹아서 유출이 돼서 한번 더 순환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죠. 어떤 분이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을 마시고 물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에 예, 오염이 노출되는 한 번도 없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폭풍 제약수를 많이 먹거든요. 100년에서 200년 이러면 200년 정도 되면 어쩌면 오염에 노출된 게 좀 적을 수도 있는데 100년 정도 되면 이제 좀 아슬아슬해요. 네. 그리고 여기 강수량하고 수태에 대한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왼쪽이 전 세계의 강수량이고요. 오른쪽이 수태의 면적입니다. 어떠세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결국은 비가 많이 오면 습도 울창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요거와 연결해서 그 물을 이용하는 형태도 보면 습이 결국 크면 그 물을 이용하기 훨씬 더 유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후대별로 보면 열대우림이 45%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한대인 27%, 몬대인 16%, 이렇게 11% 이런 정도의 습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주방국과 그리고 면적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들인데요.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이렇게 순으로 많은 숲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전체 면적입니다. 이거는 퍼센트에 대한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잘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면적이 아주 큰 사람이 여기 못 들어간다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땅 크고 숲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손님 못 들어요. 예, 아주 중요한 소재로 땅은 아주 넓지만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숲이 넓지 않습니다. 강수량과 연결되어 있고요. 강수량이 많은 요 동부 쪽 해안가는 굉장히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또 한 나라가 뭐 있습니다. 몽골은 비가 쉽게 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막이 많고 숲도 작습니다. 물론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필요가 있습니다. 200입니다. 예, 인도 맞습니다. 예. 인도가 좀 독특하게 강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숲이 별로 크지 못합니다. 또 한 곳이 더 있는 게 그린랜드 쪽에 있는데 이쪽은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추워가지고 숲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린랜드 그 여기가 돼가지고 숲인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강수량이 많아서 숲이 만들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그리고 전체는 1200mm 정도 되는데요.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은 제주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제도가 제일 평균 강수량이 높습니다. 2000mm 넘습니다. 네, 물론 제주 지역 중에서 한라산 쪽에 올라가면 한 3000mm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들, 그냥 평지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거제도가 독특하게 강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1, 2, 3, 4, 5, 6, 7까지 적어놨는데요. 이런 강수량 패턴 때문에 한국에 아주 독특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용 개선도. 1번에 뭐가 여기까지 1번 요 강수량까지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팔옥수 중에 하나인데 상록 팔옥수고요. 저희가 밥 먹고 난 다음 많이 드십니다. 예, 녹차, 녹차. 차나무 재배지가 요 강수량하고 요 기온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 위로 잘 못 올라가요. 두 번째, 전초 중에 제일 서쪽,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산강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도 보시면, 제주도 뭐 작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동쪽은 아주 많은 비가 오고, 서쪽은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서쪽은 독특하게도 건조한 식물들이 거의 자랍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여기에만 존재하는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게 선인장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선인장이 자생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가게 되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서쪽은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종의 전산지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생하는 곳이 서쪽 끝에 있고요.
비가 한참도 안 오다 보니까 겨울에도 넓은 목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동쪽 제주 같은 경우 그런 특기 때문에 말을 드리고요. 4번은 아까 1번과 좀 비슷한데 보로새나무가 그 지역의 특산물로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비가 한참 많이 오고 또 겨울에도 해양 내에 수분이 풍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 지역 주변 더 산청, 강한 그런 지역들이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5번 지역은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노란색이면 비가 적게 오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먹는 지역은 중성, 뭐, 의성의 특산물입니다. 원래 마늘이 아주 건조한 지역에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의성이 왜 마늘이 유명하냐면, 거기 많이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이런 마늘을 재배하기 좋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같은 경우 어디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는 겁니다. 혹시 고추냉이 아세요? 네, 와사비. 예, 와사비의 유일한 자생지가 우릉도에 있습니다. 우릉도가 왜 이러냐면 와사비 재배지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북해도에 출제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겨울에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우릉도 같은 경우 한겨울에 그 엄청나게 많은 눈이 되어 있는 지역, 우리나라 유일하게 눈 축제를 하는 곳인데요. 겨울에 뭐 강산량이 1인 40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와사비를 키우는 지역이고 7번 같은 경우가 대안도들이 이제 금강 초롱 이런 식으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쪽 지역이 추우면서도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자라는 식물이 많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인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금강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희 그 국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금강 소나무 그것들이 이 7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고 있고요. 이 제일 꼬불꼬불 안감형은 어디 자랄까요? 소나무들이 제일